자, 오늘 간장게장 좀 간단합니다. 꾸덕꾸덕. 간장게장 하면 뭐 생각나세요? 요새는 뭐 화사가 이제 간장게장이랑 김부각 먹어가지고 간장게장이 한참 부각됐죠. 그래서 간장게장이 지금 한참 붐이었는데, 자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들 짜잔. 오늘 그래서 한 2kg 되는 것 같아요. 2kg 되는 게를 가지고 게장을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건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암캐를 샀어요. 암캐는 배가 모양이 둥그래요. 숙캐는요, 좀 더 뾰족해요. 뾰족해요. 제가 나중에 편집하게 되면 여기에. 자, 보시면은 제가 씻어왔어요. 일회용 칫솔 있죠, 여러분들. 여행 가시거나 숙박업소 가시면은 이제 일회용 칫솔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깨끗하게 닦아주어요. 깨끗하게 닦아줘. 칫솔질로. 얘도 배 까가지고 이렇게 양치하듯이. 요거 안에도 다 닦아줘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껍질까지 담가서 먹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쭉쭉쭉쭉 빨아먹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을 거다 생각하고 하면은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게장을 담글 때는요, 보통 활꽃게로 하면 뭐 좋죠. 신선하고 좋은데, 사실 양념게장도 그렇고 간장게장도 그렇고 냉동한 게를 써요. 저도 오늘 냉동한 꽃게를 받았어요. 시기가 좋을 때는 활꽃게를 사서 여러분들의 냉동실에서 잠깐 얼렸다가 쓰셔야 먹을 때, 드실 때 살이 쪽쪽쪽쪽 빠져요. 그냥 활꽃게를 쓸 경우는요, 얘네들이 살이 껍데기에서 안 빠져서 여러분들이 먹을 때 애를 먹어요. 젓가락으로 후비고 가위로 뽀개고 이렇게 드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간장게장을 담가 볼게요. 지금 꽃게를 솔로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물기를 제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물기를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제 양념을 만들 거예요. 저는 오늘 안달입니다. 안달이고요. 바로 쓰는데 대신 내일 달여요. 오늘은 불량의 꽃게 양념장을 넣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숙성만 시킵니다. 짜잔. 대추는요,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은은한 맛을 주려면요, 과육을 조금 이렇게 밖으로 꺼내줘야지 이 대추의 맛이 우러나겠죠? 그래서 씨를 좀 빼줄게요. 대추는 요정도 넣을게요. 대추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돌려깎기 한 거 통에다가 바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양파. 양파를요, 한 개만 쓸게요. 오늘 2kg 기준 양파 한 개. 중짜리입니다. 너무 큰 거, 너무 작은 거는 조절을 해주세요. 오늘 사과도 들어갑니다. 사과. 두 개를 넣어줄 거예요, 두 개. 씨는 안 빼도 되는데요. 나중에 간장물에 저는 동동 뜰까봐 조금만 제거해줄게요. 사과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늘. 통마늘도 한 40g 넣어주세요. 그리고 대파. 대파는 두 대를 쓸 건데 그냥 쭉쭉 길게 갈라요. 갈라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배. 배 갈변된 거 조금 잘라주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배는 반쪽. 껍질 안 까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씨앗 부분만 조금만 긁어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매운 고추. 짙은고추로 넣어줄게요. 여러분들은 청양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매운 고추 있죠? 매운 고추 이렇게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감초가 들어갈 건데 7개 정도 감초 넣어줍니다. 그리고 홍고추. 사실 홍고추는 매운맛을 낸다기보다는 약간 해산물의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생강도 넣어줘야죠. 당연히 생강을 편 썰어서 생강을 냉동을 했던 거를 씁니다. 이렇게. 자, 이러면 다 됐어요. 자, 여기다가요, 우리 간장을 6컵을 쓸 거예요. 6컵. 자, 간장 넣어주시고, 오늘의 비법이 이제 나오는데, 콜라! 콜라를 넣어줄 거예요, 콜라를. 하나. 간장과 동량을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소주를요. 맛술 아니고요, 소주. 소주를 하나를 넣어주세요. 일단 저어주십시오. 보통 게장에 사이다를 넣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념게장이 아닌 간장게장에 사이다를 넣어서 단맛도 주면서 좀 시원한 맛을 주거든요. 탄산으로서. 근데 오늘 저는 콜라로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담아볼게요. 이게 끝이에요. 오늘은 이 간장물 끓이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제가 통에다가 좀 담아볼게요. 이제 게를 담는 건데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간장물이 들어가기 위해서 게 보시면 여기 뾰족한 데 있어요. 여기 잘라주세요. 여기 잘라주시고 여기 다리도요. 여기 살아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과감하게 좀 쳐주세요. 사실 그냥 해도 돼요. 이렇게 정리하는 집 많이 없거든요. 이렇게 배 쪽이 하늘 보게 준비하면 끝! 그런 다음에 여기 준비한 게장물을 부어주세요. 자, 게장물은 내일 달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놔둬요. 사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내일 다리는 것까지 한 번 더 봐야 돼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간장게장은. 이렇게 담가놓고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뚜껑 닫아두시면 완성! 네. 어때요, 여러분? 참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뚜껑 닫으면 끝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간장게장을 담갔죠? 짜자잔. 여기에서 이제 게만 건져줄 거예요. 어때요? 벌써 맛있어 보이죠? 사실 이거 안 달여도 돼요. 3일째 이제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래 먹으려면은 달여주는 게 좋아서 건질게요. 건진 거를 빼고 요거는 이제 끓여줘야 돼요. 냄비에 간장물을 붓도록 할게요. 사과, 배, 대추, 고추 다 합쳐서 이렇게 넣고 끓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오늘 칠리크랩을 할 거기 때문에 밖에 주방에서 좀 끓여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식힌 다음에 게에다가 다시 부어줄 건데 여기 있는 부재료들은 한번 끓이고 나면 흐느흐느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걸러준 다음에 간장물만 채울 거예요. 끓이는 시간은요. 약한 불에서 보글보글 끓이기를 5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방에서 끓여오겠습니다. 맛있게 먹어.